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미래투자하라의 오세인입니다.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세상은 정보기술 시대에서 데이터 기술 시대가 오고 있다며 미래의 경쟁은 보유한 데이터를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창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데이터 기술의 토대가 되는 게 바로 핀테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페이게이트의 박수영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 기업 페이게이트 맞습니다. 예, 국가별로 다른 페이먼트 수단을 통합해서 기업의 국적과 관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글로벌 트레이딩과 커머스를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정산 대금을 한국에서 외국으로, 또 외국에서 또 다른 외국으로, 또 아니면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딜리버리하고 글로벌 결제와 정산 송금 업무를 위한 그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 새롭게 그 탄생하는 핀테크 기업에게 빌려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핀테크 기업이 탄생하는 업무를 도와주고 있기도 하지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페이게이트의 핵심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예, 페이게이트의 핵심 사업은 초기에는 온라인 결제였었고요. 또 2차로는 커머스 송금 비즈니스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신의 주력 사업은 커머스 송금에 덧붙여서 핀테크 플랫폼 공유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기작으로는 블록체인 월렛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 페이게이트 외에도 국내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바로 잠재력과 시장의 성장 가능성 보고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핀테크 시장의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핀테크 시장의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도입기를 지나서 성장기에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100배 아니면 그 이상 규모의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무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보다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사이즈로 커질 거고 그 세계 경제의 중요한 그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핀테크는 또 빅데이터나 AI 또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다수의 다양한 변수들과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해당 산업의 발전,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AI 산업 발전에도 그 핀테크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없던 그런 그 신형의 뱅킹 서비스라든가 새로운 페이먼트 수단이라든가 또 자산 운용 비즈니스들이 속속 출현하는 데 핀테크가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어느 국가가 핀테크의 주도권을 가지는가, 이것은 바로 총성 없는 그런 전쟁인데요.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일본이나 또 중국, 싱가포르, 스위스의 행보를 보면 사뭇 두려운 정도로 굉장히 과감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주도면밀하게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 현업 종사자로서는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장기에 진입을 했지만 그래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어느 정도 수준에 나와 있나요? 글로벌 시장과 한국을 비교한다면 한국은 기술 면에서는 그 이해와 흡수의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예, 글로벌 탑3 안에 분명히 든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테크니션들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핀테크 유저들도 그 최신 핀테크 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또 모니터링을 해서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해서 요구를 그런 발산하는 그런 기술들은 정말 유저지만 정말 세계 탑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글로벌 지표나 아티클에서 보듯이 이 한국의 기술이나 소비자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그러나 한국의 그 금융 내지는 핀테크 수준이 네. 아직은 괜히 많이 낮잖아요. 이것은 그 기술을 아우르는 규제하고 그다음에 환경이 이
그 약간 한 2% 모자라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유자재로 기술을 구현하고 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좀 한국이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때문에 우리가 금융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뺏길까 봐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금융에 대한 그런 교육도 굉장히 많이 더 투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토론하고 또 서로의 의견을 융합을 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우리의 문화 같은 것들도 우리가 많이 조성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가지는 그런 주도권이 다양한 게 있잖아요. 뭐 자기만의 자국이 쓰는 그런 언어라든가 또 글씨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국가가 가지는 그런 금융에 대한 주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금융 주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한국의 금융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유지하고 보호하려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직은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는 또 페이게이트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수많은 IT 기업이 탄생하는 배경에는 바로 페이게이트의 세이퍼트라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 세이퍼트 플랫폼이 2003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15년째거든요. 어떻게 이게 플랫폼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플랫폼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이퍼트의 탄생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98년에 창업을 해서 결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고객사에게 저희가 금융사로부터 1차 받은 자금들을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그 중간에 담당자가 1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보냈다고 어머.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근데 100만 원을 받은 그 기업은 조용히 있죠. 네. 또 어느 날은 그 담당자가 와서 아, 50원이 적게 갔는데 그 상대방께서 50원 다시 더 보내고 계산서도 다시 끊자고 굉장히 많이 그 얹어놨다고 막 그러면서 그 고객이 화났다고 저한테 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 앞단에서 이 결제나 이런 부분들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분들에게 다시 잘 정산하고 하는 부분들이 완벽해야 되는구나. 중간에 사람이 개입이 되면 실수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퍼펙트하게 하려면 결국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그리고 자동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 2000년에 이런 그 경험을 하고 아, 이거를 그럼 자동화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자동화 준비를 해서 실제 서비스 하는 건 2003년이니까 굉장히 준비를 오랜 기간 했어요. 그래서 자동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부터는 사람이 좀 개입이 되지 않고 많은 기업들에게 자금을 정산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저희가 아 우리가 쓰는 서비스지만 이름을 좀 붙이자. 네. 예, 뭔가 이거 좀 멀리 보고 이름 붙이자 이래가지고 이 가운데로 이렇게 블랙홀이 있어서 기운 막 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는 그런 갤럭시의 이름이 세이퍼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세이퍼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상표 등록도 했어요. 그래서 그 세이퍼트가 15년간 정말 저희 회사와 저희의 많은 고객사 그리고 또 저희 회사의 서비스를 쓰는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에게 이 세이퍼트는 정말 좋은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이퍼트가 굉장히 많은 고객사에게 또 사랑받는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또 편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초기에 처음에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우려감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일 그 강한 그런 반대 내지는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사람들은 네. 결국 내부의 우리 식구들이었었어요. 이 멤버들이 매일 우리가 아침 되면 뱅킹으로 딱딱 그 계좌에다 돈을 송금해드렸는데 어떻게 고객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드민 화면에 들어와서 보고 자 우리 회사에 할당된 가상의 계좌 안에 들어있는 돈을 우리가 뽑아가라는 말이냐 이러면 정말 우리가 불편해서 우리는 떠나겠다 이러면서 우리 고객사들이 다 떠날 거라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인원들이 다 우려하고 걱정하고 안 됩니다 고객사를 놓칩니다 하지 맙시다 막 이랬는데 네. 그때 제가 아, 아니라고 이 어떤 특정 고객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난다 하더라도 자동화는 하겠다 이러고
밀어붙였죠. 근데 막상 오픈을 하고 나니까 고객사 한 군데도 가지 않으셨었어요. 역시 네. 이럴 때 또 리더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우려감과 달리 고객들이 아주 또 적응도 잘하고 고객사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페이게이트 서비스를 하는 곳이 뭐 페이게이트 외에도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등 정말 많잖아요. 이런 곳들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이제 현재 국내에 있는 이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회사라고 보여지는 회사들은 일단 로컬에 좀 많이 집중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창업을 하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커머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일어나면 분명히 국경의 의미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안화를 쓰는 중국인 또 아니면 유로화를 쓰는 유럽인 뭐 또 아니면은 뭐 엔화를 쓰는 일본인 또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커런시들을 각각 틀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분명히 페이먼트를 하게 되면 이걸 중개하는 회사가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고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는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를 하고 있고 그다음 유럽은 뭐 현금을 주로 많이 쓰기도 한다던가 뭐 직불카드를 쓴다든지 또 일본은 편의점 결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이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커런시와 다양한 페이먼트 수단들을 묶어서 기업이 쓰기 쉽게 하자. 그래서 크로스보더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한국의 로컬 기업 들은 이제 우리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하고의 차이점은 저희가 이제 크로스보더냐 다양한 커런시를 다 취급하느냐 또 아니면 순수 로컬이냐 이제 그런 차이들이 이제 그 기업들하고 저희하고는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P2P나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 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역량은 또 어떻게 발휘를 하고 계시나요? 다행히 이제 저하고 저랑 같이 창업을 했던 동기인 저희 지금 이제 멤버이시죠. 저희 기술이사님하고는 보안 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제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반에 저희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특수한 제품이나 솔루션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전사적인 보안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접근 방식을 업계에서는 보안 컴플라이언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안 원천 기술을 페이게이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페이게이트는 글로벌 보안 컴플라이언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PCI DSS라고 하는 그 규정의 레벨 1을 매년 저희가 컴플라이언트 하면서 매년 보안 감사를 받아서 우리 회사의 보안 수준이 어떤지를 스스로 체크하고 검수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핀테크 기업의 그 속성상 자금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그런 그 데이터의 무결성 부분하고 또 이용 기업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인증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 저장된 또는 전송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그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암보코화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워낙 보안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네, 그런 위기가 없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근래에 저희가 네. 그 이제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그 월렛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나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런 해킹이나 뭐 이런 그 피싱이나 파밍에 대해서 좀 더 보호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멀티시그 월릿이라고 해서 다중 인증을 하는 그러니까 그냥 회사하고 유저 간에만 서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면 이 자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유저가 있다 그러면 제3자가 있어서 최소한 3자가 같이 이런 계정에 대한 거를 관리하고 또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크립토나 블록체인 업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월릿을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도 쓰고 또 그다음에 업계에서도 이 해커로부터 더 안전하게 그리고 또 자금 세탁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페이게이트가 곧 선보일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또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핀테크 산업에서 또 맞는 서비스들 그리고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이럴 때 또 차별화되는 페이게이트만의 경쟁력 어떤 걸로 보고 계시나요? 네, 페이게이트는 그동안은 이제 그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저희도 쓰지만 이제 주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B2B 서비스를 했었었는데요. B2B 서비스를 하면서 업계가 어떤 형태로 또 더 많은 그런 수익을 창출하거나 또 그 시장이나 그 유저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년 차 된 페이게이트가 다음에 다시 이제 향후에 20년을 위해서는 B2B 서비스 플러스 B2C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래에는 다양한 기획과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B2B뿐만 아니라 B2C 사업도 추진하고 네.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온라인 결제 외에도 또 하나의 수익원이 바로 송금 사업이거든요. 네. 이 현재 수익은 어떻게 창출하고 계시나요? 그동안은 은행의 전통 영역이었었어요. 송금 영역은. 그런데 이 결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하는 그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의 알리바바랑 일을 하게 되면 알리바바의 페이먼트 수단은 저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중국 알리바바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텐센트하고도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평일에는 텐센트가 보낸 자금이 저희 회사로 옵니다. 그러면은 이 자금이 원화로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나 위안화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해외로부터 받아서 또 다시 저희가 그 서비스 안을 또 한국 기업이나 해외 기업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경상거래로 인한 자금에 대한 그런 송수금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경상거래에 대한 자금 송수금에 대한 업무들은 이미 오랜 기간 했고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권한들을 정식으로 저희한테다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이죠. 이전 거래, 단순 네. 그 자금에 대한 송금하는 그 이전 거래에 대한 라이센스도 저희가 별도로 이제 취득을 한 상태이긴 한데요. 이전 거래는 아직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고 경상거래 쪽에서 저희 회사의 매출이 지금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 올해는 이전 거래 서비스가 오픈이 되어서 저희가 좀 새로운 캐시카우가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페이게이트가 글로벌 핀테크 업체들과 협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글로벌 무대에서 느끼고 계시는 뭐 한국 기업으로서의 어려운 점이나 뭐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한국 기업으로서 제일 어려운 점 얼마 전에 한국이 자금 세탁을 하는 그런 국가, 뭐 이런 네. 국가의 리스트에 올라갔다, 뭐 이러면서 외국에서 그렇다면서요, 막 이럴 때 그때 제일 좀 싫었었었고요. 근데 저희는 초반부터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다른 나라의 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한국이 가지는 그런 프리미엄도 있고 또 그다음에 디스카운트도 있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그렇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해당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받느냐, 디스카운트를 받느냐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좀 유럽이나 아니면 미주 쪽에 가면 아무래도 좀 한국은 조금 더 이렇게 메리트보다는 디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거를. 네. 또 그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또 약간 좀 이제 동남아나 이쪽으로 갔을 때는 또 한국이 좀 더 우대받는 부분은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그 기업이 얼마나 신용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업무를 하느냐 또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나 파트너들이 저희를 대하는 거는 어떤 결정이 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지금 그 학교들, 미국의 대학교들의 그런 학비들 같은 부분들을 전산적으로 온라인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저희랑 같이 일을 했던 중국의 알리바바가 한국에서 일하려면 다른 회사도 많이 있는데 페이게이트랑 일하세요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의 파트너는 만나지도 않고 그냥 계약을 하고 하다가 CEO끼리 만난 건 한 서비스하고 한 3년, 4년 만에 CEO끼리 실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퍼시픽에 나갔을 때에는 페이게이트가 이렇게 추천하고 레코멘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돼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되게 자부심을 갖죠. 네, 페이게이트가 국위 선양을 하고 있네요. 또 이렇게 한국 기업에 대한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핀테크나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한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일 텐데 앞으로 어떤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지 좋을까요? 지금 근래에는 핀테크에 대해서 좀 더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그 정부의 방침도 발표가 되었고,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블록체인이나 또 그다음에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나 아니면 업계에서는 굉장히 뭐 특정 부분, 뭐 ICO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좀 더 그런 완화된 그런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월스트리트, 한국이 이 블록체인과 코인계에서는 월스트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굉장히 아주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막 이렇게 업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 2, 3년 사이에 우리가 지금 막 패권들을 잃어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수치들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멀리 보고 좀 과감하게 규제도 좀 이렇게 풀고 또 그다음에 오히려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좀 자유권을 많이 주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금융 패권하고도 연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융 주권 그래서 우리 원화가 더 강세가 되거나 우리나라가 금융으로서 이렇게 많은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업권 플러스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당국에서도 좀 더 굉장히 폭넓고 넓은 시각을 빨리 가지려고 빠르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바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뭐 정부에서 또 많은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으로 좀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또 제가 염려스러웠는데 국내 P2P 기업들이 대다수가 페이게이트의 세이퍼트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좀 P2P 회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영향은 없었나요? 영향 있죠. 저희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고의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P2P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밝혀지면서 1차적으로는 저희한테 이제 많은 뭐 당국이나 아니면은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질문도 들어오고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위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달, 7월달에는 저희 멤버들이 정말 쓰러지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많이 힘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우리는 정말 잘하려고 건전하게 처리했지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고의적인 그런 사기를 치는 사업자가 우리의 고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감도 또 컸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 스스로 우리 회사 스스로가 더 잘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손실을 보거나 피해를 본 투자자가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싫었었고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마음이 좀 정리가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있었어요. 이제 주변에서 특히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중역이나 아니면 법무 쪽에서는 그냥 우리는 오직 데이터 그리고 자금에 대한 프로세싱만 하고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나서면 책임과 권한이 더 커지니까 이제 이런 생각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또 이제 실제로 실무하는 팀원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투자자가 손해를 봤어요. 또 누구는 너무 귀한 돈을 투자했는데 날라갔어요. 뭐 이러면서 실무자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그 사이에서 되게 많이 갈등을 했는데 그렇지만 뭐 저희의 역할이 그게 정부로부터 아니면 규제로부터 허용이 되든 안 되든 저희는 일단 투자자나 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미 그 언론에서나 아니면 정식으로 오프라인 모임에서 제가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회사의 운명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 프로세싱하고 자금 프로세싱을 하고 그냥 우아하게 가만히 있지 않고 더 시장을 건전하게 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하는 활동 이 부분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활동을 해서 계속 좀 더 건전한 그런 P2P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그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업 이상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국내외적으로 많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사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신규 사업 있으신가요? 예,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멀티시그 월릿을 지금 출시를 해서요. 일단 가깝게는 크립토 커런시계에서는 그 요즘에 많은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래소들과 또 웨일이랑 고래라고 하는데 크립토 커런시를 많이 갖고 있는 유저들 또 그리고 소규모의 유저들 그런 유저들이 해커나 뭐 이런 피싱이나 파밍 이런 데서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고요. 또 정부가 굉장히 좀 신경을 쓰잖아요. 크립토 커런시나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자금 세탁 방지나 컴플라이언스는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자금을 대신 처리해 줘야 되는 저희 회사도 그렇고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나 월릿이 이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또 해커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나 그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세이퍼트의 아주 최상위 버전인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입혀서 이 버전이 나와서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저희 회사에도 좋은 캐시카우를 만들게 하는 게 지금 저희 차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고 열심히 지금 네. 출시하기 직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올해 페이게이트 나이가 제 나이랑 똑같아요. 농담이고요. 이만큼 20년 동안 한 우물만 파셨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당시 20년 전에는 뭐 핀테크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우물만 팔면서 이 핀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가요? 처음에는 정말 못 모르고 창업을 하면서 아이템을 뭘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러다가 좀 이제 꾀를 낸 것이 우리가 막 이렇게 제품들을 핸들링하고 이러면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뭐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것보다는 또 보안 쪽에 있었었고 하니까 그런 페이먼트 사업을 해서 좀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사업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네. 예 그게 전혀 아니었었어요. 몇백 배 더 힘든 일이긴 했는데 근데 이미 주어진 일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만든 우리의 또 직장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굉장히 성실하게 예,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그냥 해왔습니다. 근데 돌아서 보니까 어느새 저희가 이제 21살 된 회사가 됐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 뭐 업계에 계신 분들도 좋은 고객들 많았던 것 같고 또 좋은 그런 뭐 은사님들에도 항상 또 조언도 있으셨고 또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주신 적도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공인인증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계속 안 됩니다. 뭐 이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용하셔가지고 공인인증서가 액티브엑스 방식의 뭐 공인인증서가 아닌 그런 웹표준 방식의 인증서 같은 것들도 수용하겠다 뭐 이러면서 하시고 늘지만 굉장히 저희가 이 한국의 그런 전자상거래 페이먼트 쪽에 어떤 좀 더 나아갈 바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많이 들어주시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항상 그 힘이 되고 원천이 돼서 많이 돈을 많이 벌거나 큰 기업이 되지는 못했지만 계속 한 분야를 계속 이 파고 한 우물을 파고 정진하는데 좀 그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 코스닥 상장도 이제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대표님께서도 페이게이트 운영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운영을 하셨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페이게이트가 하는 일이 이제 금융 업무다 보니까 이제 퍼펙트 해야 된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늦으면 안 된다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퍼펙트하고 늦지 않으려 그러면 정확하고 틀림없는 그런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 간에도 그렇고 멤버와 또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고객 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 회사가 또 시장에 주는 그런 시그널도 그렇고 이런 것이 틀리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제 시간에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맨날 광속소통이라는 표현을 막 많이 해요. 그래서 광속소통하자고 그래서 불필요한 거 하지 말자. 불필요한 페이퍼웍도 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고 또 했던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데이터도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빨리빨리 버리고 꼭 필요한 데이터만 남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가볍게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가는 거 이런 부분들 중시하고 있어서 뭐 우리 팀 멤버들이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아마 광속소통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또 빠르게 소통하는 것을 가장 네.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얘기해 주실 거고 네. 자 보니까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도 이제 진출을 하신다고 하고 앞으로 10년, 20년 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막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를 통해서 좀 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서의 면모 갖추고 싶고요. 또 향후에 뭐 10년 후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게 고객들에게 더 건전한 자금들을 딜리버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창업 때 100년간의 회사 해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잠시 해가지고 어떤 뭔가를 이렇게 창출하거나 뭐 부나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100년 후에도 있는 회사가 되기를 정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한국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꼭 필요한
필요한 기업이 됐으면 하는 게 제 페이게이트의 바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00년, 200년까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페이게이트의 박수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기술 발전으로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핀테크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4차 산업혁명 미래 투자하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